왔어.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? 미안해. 오늘은 좀 마시고 싶었어. 속상하다고 술로 풀면 돼. 당신 왜 그래? 당신도 한잔할래? 됐어. 그만 마셔. 가자. 당신한테 할 말 있다고 했잖아. 말해봐. 무슨 말인데? 나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있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. 그래, 새로 시작해. 경주 씨랑 화해하고 재혼해서. 당신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. 뭐? 경주랑 같이 있을수록 당신 생각만 났어.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좋은 사람이었는지, 우리가 얼마나 잘 맞았는지 그 생각만 났단 말이야. 태극 아빠, 이렇게 된 김에 당신이랑 재결합하고 싶어.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. 우리 다시 태극이랑 셋이 살자. 어?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? 술 깨고 후회할 얘기는 하지 마. 술 취해서 하는 얘기 아니야. 만나면서 삐걱거리는 일 종종 있었지만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나 계속 자괴감으로 살았어. 경주 씨 아직 어리고 그쪽은 초혼이잖아. 당신이 이해해야지. 예물로 3캐럿 다이아반지 2천만 원짜리 가방 3천만 원 하는 모피코트 해달라더라. 지금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라 나중에 사준다고 달래놨더니 그걸 장인어른 대식분한테 해달라고 한 거야. 가뜩이나 나 마땅찮아 하시는 분한테 그걸 사내라는 게 말이 돼? 내 꼴이 뭐가 되겠어? 이게 다 내가 선택한 결과다 생각하면서 참으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당신하고 결혼할 때 생각 많이 나더라. 당신은 어땠니? 장모님한테 돈 없어서 기죽으면 안 된다고 원래 적금 깨서 내 손에 지워줬잖아.